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뇌파가 확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결국 뇌파가 바뀌면서 생체 전자파가 바뀌면서 결국 유전자의 놀라운 변화가 온다. 이 선택을 뒤집자. 생각을 뒤집자. 아, 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령들은 강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래. 그렇죠? 아, 증오심에 사로잡혔다. 내가 사로잡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악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강제로. 내 의도와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악령들은 강제합니다. 그러나 성령,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은 우리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요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화나는 거, 미워지는 거, 무서워지는 것은 그냥 내가 선택 안 해도 어떻게 악령이 확 들어와서 나를 두렵게, 예, 화나게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태여 선택을 하지 않아도 확확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리고 나의 뇌파를 지배, 변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유전자를 확 바꾸는 거죠. 그때 즉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면서 즉시 정신님을, 성령을 즉시 선택해.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와서, 그 정신님이 들어와서 잡신놈들을 몰아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순간적으로 바꾸는, 선택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즉 성령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뜻으로.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참가자가 저한테 이렇게, 박사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대요. 아마 강의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저는 이 얘기를 옛날부터 듣고 있었는데, 이 뉴스타트 강의를 들으니까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자기가 처음으로 깨달았대요. 이때까지 그렇게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아,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하니까 박사님 간간히 강의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아, 들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분이 사실은 대구 경북대학 출신 정신과 전문의였어요. 그 정신과 전문의가 전립선 말기가 돼가지고 미국까지 왔어요. 뉴스타트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본래 잘 웃기는 그런 분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저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표준 말을 좀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언어적인 면에서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표준말 전혀 뭐예요? 못하고 막 서울 와가지고도 막 대놓고 그냥 막 사투리 막 하는 거죠. 이분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분이 박사님, 그 바늘 안 있습니까? 그 바느질하는 바늘, 바늘, 가다한 바늘. 바늘 한 개로 코끼리를 죽이는 법을 아십니까? 바늘 한 개로 코끼리를 어떻게 죽여? 그렇죠? 혹시 방법 아세요? 네. 도저히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이 얘기를 듣고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박사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에요. 박사님, 간단합니다. 바늘을 가지고 코끼리 죽이는 법 간단합니다. 기다리세요. 자꾸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면 코끼리가 죽을락 할 때 그때 꼭 찌르면 죽어요. 와, 이거 놀라운 발상이야. 그렇죠? 배꼽을 잡고 있었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아이고, 박사님 머리가 나쁘시네. 첫 번째 방법을 얘기해 줬으면 두 번째 방법은 저절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안 옵니까? 안 오는겨? 모르겠는데 했더니 첫 번째 방법하고 조금 바꾸면 됩니다. 꼭 찔러 놓고 기다리면 죽습니다. 기발한 얘기, 그렇죠? 예, 정말 찔러 놓고 기다리면 죽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세 가지 있다면요, 어때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조금 힘든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박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도 생각 안 나죠? 그렇죠? 참 쉬운 건데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딱 듣고 보면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늘 하나로 코끼리를 죽인다. 와, 이건 뭐 완전히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을 이긴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그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코끼리는 암이야. 그런데 가진 무기는 뭐밖에 없어? 이게 뭐냐면,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힘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바늘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꼭꼭꼭꼭 자꾸 찌르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대굴대굴 굴러면서 오셨습니다. 아, 이분이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근데 한 가지는 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와, 그세 가지면 벌써, 충분한데, 한 가지 더 있대요. 그런데 요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래. 제가 이 최고로 좋은 방법은 아직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생각납니까? 이 최고로 좋은 방법, 제일 간단한 방법이래. 예. 네. 간단하대요! 박사님이 바늘을 딱 들고 코끼리 앞에 서십시오. 서가지고 엄숙하게 한마디 하세요. 내가 이 바늘로 너를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코끼리가 기가 막혔을 듯. 자, 여러분. 이거 참 멋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늘 같은 거 사용할 필요도 없고, 말 한마디로 남는다는 거죠. 문제는 해결돼. 여러분, 이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쪽으로 보면, 절대로 이런 기발한 생각이 떨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동전에는 무슨 면이 있어요? 뒷면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의미 있으면 뭐요? 양이 있다. 반드시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네. 그래서 한쪽밖에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반대편이 반드시 있다.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은 그 반대편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악령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 절망, 두려움 이런 거를 넣어줄 때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다고 착각하시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딱 고개만 딱 돌리면 반대편이 있어요. 이쪽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계속 사람들이 이쪽만 뭐 하다가 죽 그러지 말고 이쪽만 보죠. 이쪽에 있다면 뭐예요? 이쪽도 있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코끼리 바늘 얘기를 잊지 마시고 이쪽을 이쪽이 보여서 내가 절망 공포. 온다면, 그리고 분노, 증오가 온다면, 내 유전자를 막 끈다면, 반드시 즉시 어디로 보라? 반대편으로 보라. 반대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미소 짓고 있습니다. 나를 쳐다봐서 고맙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 생명으로, 이 반대편으로 보심으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